총성!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을 맞이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는데요. 강군을 상징하며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찬 분열이 눈에 띄었는데요. 육군 3사관 학교는 국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영원불멸의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호국반성의 요람입니다. 국가의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의 큰 꿈을 육군 3사관 학교입니다. 아, 해보니까 어떠세요? 참여하시니까. 국가 장비와 그런 인력 자원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도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 강하는 장면들 보면서 아,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잘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도 후회 없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는 육군 3사관 학교.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육군 3사관 학교는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곳인데요.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대한민국 최대 장교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육군 3사관 학교의 별칭은 충성대인데요. 화랑의 충성심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충성대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충성연병장. 하늘이 가을빛으로 더 높아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축제입니다. 특히 대학과 축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데요. 육군 3사관 학교는 83년도부터 매해 가을 충성제가 열립니다. 생도들은 충성제 준비로 한창인데요. 그중 낯이 익은 생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만난 허강현 생도. 진행자로. 아,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3학년 때 신입생 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는데 인수인계 할 사람 찾다가 안 찾아서 계속 하고 있고, 사관학교의 체육대회가 되게 큰 행사고 좋은 경험인데 저는 한 번도 준비해서 어울려 본 적이 없어서 항상 부럽긴 하지만 좀 잘 못하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족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성제 1일차 생도체육대회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응원전도 중요한데요. 우승 상품을 걸고 열정적으로 응원전을 펼치는 생도들. 한쪽에선 응원전 심사 중인데요. 노주영 생도? 예. 노주영 생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응원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직접 안 하고 응원전 심사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심사위원이 됐어요? 저희 오보회장 생도들이 그 각 중대 응원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격렬해지는 응원전.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심사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여기 첫 번째는 전인원이 다 준비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이 절도 있고 화려하게 구성되었는가, 노래와 안무가 동창적이고 중대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가, 이고 그리고 응원전 구성이 지루하지 않은가. 심사 항목이 생각보다 깐깐한데요. 각 중대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충성제는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별빛가요제랑 군악연주회 등 지역 주민과 가족이 함께하고 사관생도들의 열정과 역동성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대축제입니다. 사관생도들이 무엇보다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평상시에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과 그리고 동기들과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합력을 좀 키우면서 더 중대별로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구 종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관생도 체육대회. 피하기입니다. 아, 피하기. 네. 받는 것보다 피하는 거 자신 있다. 네. 최고의 그냥 이기 그냥 이기겠습니다. 그냥 이기는 걸로. 저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예. 파이팅. 시작부터 치열한데요. 꼭 결승전 같습니다. 먼저 첫 승을 가져가는 오중대. 다른 한쪽에선 발야구가 한창인데요. 사중대의 1루 진출. 이번엔 홈런을 노린 장타인데요. 아쉽게도 아웃입니다. 삼중대의 공격 차례. 회심의 일격 장타. 4중대의 수비를 뚫진 못했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죠. 축구에서 한 명만 해야 되는데. 뭘 수배? 너무 과도한 열정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과도한 열정인데 또 친구들의 축제다 보니까 다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건 모두 다 동기들 아니겠습니까? 열정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뭐 어디가 2예요? 7중대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7중대, 8중대 모두 다치지 않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사실 저희 중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희 아쉽게 그 체육대회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참석은 못하지만 이제 응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선전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뭐 남았어요? 아, 개주 저희 이길 거라서. 아, 개주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우승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종목도 다양하게 구성됐는데요. 응원에 자신감을 얻어 다시 도전해보는데요. 강군 정신의 유연성까지 겸한 상도가 과연 있을까요? 이미 1등을 따놓은 것처럼 기뻐하는데요. 마지막 7중대 대표 선수. 한눈에 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에 무릎이 닿아서 탈락. 많이 먹었어요. 되게 유연해요. 유연한 이유가 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유연했습니다. 비장한 표정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줄다리기 준결승 1중대와 4중대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운동 좀 했나 봐요? 아, 여기 와서 넘어지는 일 없게 힘 좀 써요. 맛있습니다. 집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예! 자, 격렬하고 경례하고 제자리에 앉아 줄 잡아 시작 신호인데 시작 신호를 총으로 할 거야. 총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선수진이 약해 보이는데요. 여기 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저 피구 신청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는 아닌데. 훈련! 다음번에 경례! 드디어 시작된 줄다리기. 힘과 기술뿐 아니라 단합력까지 합이 맞아야 하는데요. 아직까진 팽팽해 보이는데요.
악을 쓰고 참아보지만 점점 끌려가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 진정으로서 페인이 뭐예요? 야 땡겨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힘은 좋아 보이는데 왜 진 거야? 야 진짜 간신 오셨어 간신. 준결승전에서 승리하고 올라온 일중대. 한눈에 봐도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기를 쓰고 끌어당겨보는 일중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는데요. 이기고픈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점점 격해지는 응원전. 줄다리기의 승리는 결국 일중대가 가져갔습니다. 일중대 너무 멋있습니다. 일중대 화이팅! 저희 일중대가 다른 중대보다 힘이 있고 체중이 얼마 안 나오는데 저희가 근력에선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해 부스들이 한창 설치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조윤희의 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있네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던 조윤희 생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술부 부스 운영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부 원래 합창 다니잖아요. 합창은 이번에 파견으로 간 거고 미술부는 원래 학교에서 하는 문화 체육 활동 중에 하나였고. 조윤희 생도 방송 나온 거 봤어요? 예, 봤습니다. 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삼성한 학교를 대표해서 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강군을 꿈꾸며 육군 3사관학교에 편입했지만 다양한 재능이 많은 생도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아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예.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아크릴입니다.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사회에 있는 대학생의 그런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사관학교에서만 있었던 것보다는 더 생각의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네, 저도 이거 특전사 장교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참석을 같이 지원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전략은 없습니다. 저희 그냥 다리가 전략입니다. 빠른 속도, 실력으로 맞습니다. 우승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우승 화이팅! 잘 뛰면 됩니다. 체육대회의 꽃은 개주인데요. 젊은 패기가 연병장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서경 조경태 시장님 개주 우승을 3중대가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주 몇 등? 우리가 개주 3등입니다. 3등? 우승 못했네요. 3중대 개주도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1등 했어요? 1등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아, 이게 또 꾸준한 체력 단련입니다. 꾸준하게 운동해야지. 생도들과 함께한 오늘의 기억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전 일찍 시작한 사관 생도 체육대회가 벌써 마무리됐는데요. 생도들의 목소리에 강군의 기계가, 응원하는 함성엔 청춘이 담겼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한없이 만끽하는데요. 저희 준비가 아무래도 가장 뛰어난 준비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충성제에 더 의미가 깊은 생도들도 있습니다. 4학년이라서 이제 마지막 충성제인데 다치는 사람 없이 충성제 잘 마무리돼서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행복에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긴장해서 잘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거라 그래도 훨씬 크게 보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정자 호국정에서는 근사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먹고 나서 또 배식할 수 있으니까. 푸짐하네요. 웃어요. 배고프겠어요. 잔뜩 담았네요. 네. 혼자 드실 거예요? 네, 혼자 먹어요. 체육대회 때 흘린 땀을 음식으로 보상받는 시간. 분위기에 맞게 정복도 갖춰 입었습니다. 화이팅!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잘 차려진 식탁의 감사함을 생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끝내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밖에서 좋은 음식들과 이런 와인과 케이크와 영천시에서 또 이런 풍부한 음식들 제공해줘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동기들과 음식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충성제를 통해서 동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충성제 2일차 미술부를 찾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 오, 생각보다 실력이. 생각보다. 아니, 저 그런 말 주고 좋습니다. 저 그림도 잘 그립니다. 감성적이겠어요? 예, 좀 감성적입니다. 그림 실력도 뛰어난 강군들인데요.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많은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 네, 사진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 중대별로 찍은 사진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서 생도들이 조금 더 눈호감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소라고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밤이 아름다운데 어디예요, 여기가? 네, 호국정인데 이제 이거는 저희 베트남 갔었을 때 이제 동기들끼리 옷을 맞추고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속엔 생도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저희 중대원들. 몇 중대에게? 50명입니다. 체험 부스 운영은 생도들의 감성을 꺼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이용하고 즉석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관람객도 있는데요. 저희 부대에서 여기 이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How about this area? It's a beautiful festival. Area. A beautiful festival. What beautiful? What? The water, the pond. How the pond's nice. Good people here. 충성제는 생도들만의 축제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교류의 현장입니다. You're just trying this out, so it's fine. Okay. It's so perpendicular, right? Yeah. I mean, it's his first time. I'm a car guy, so I'm gonna ride my car as well. I was watching you. Right? So. 난생 처음 해보는 서예일 텐데요. And then boom, like the lily flower. What car is it? GTR. Oh, GTR? Yeah.
Oh no, you could take it. Oh really? Yeah, it's for souvenir. Oh, yeah. Not much because you've been writing in Korean. it's in cursive. Oh, it was nice. It was like, this is actually the best cursive I've done. Yeah, it's the best cursive I've done. Yeah. Cursive. I'm gonna put it on my car. Good, very good. Thank you. You have to wait until it dries a little bit, or else it's gonna. 자, 노래가 도입한 Let's Start. 너무 흐뭇하죠. 이제 한국 전통이기도 한데 좀 이제 미군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진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좀 교차하는 그런. 총성제는 지역 주민도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저희 총성제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번 둘러보려고 네 왔습니다. 오늘 여기 충성제 왔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 여기서 노는 게 좋았어요. 해군 되고 싶어요. 아, 왜 해군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육군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공군이라. 아, 그래서 해군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소소한 먹거리장터 부스도 열렸는데요. 계란 뭐 있나? 화려한 요리들은 아니지만 생도 나이 때 풋풋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거 불닭 오믈렛 하는 게 유행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얇게. 어설퍼 보이긴 해도 한 입 먹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양이 푸짐한데요. 접시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특별한 손님이라서 넘치게 담은 걸까요? 됐다 많은데? 아드님이 해주신 거 드시네요? 네. 처음 먹어봅니다. 아들이 해준 첫 번째 요리.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것도 드셔보셨어요? 네, 좀 떡볶이하고 소시지하고 먹어봤거든요. 아. 이게 훨씬 낫네요. 원래 요리를 좀 하셨나봐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드님이 삼사관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모가 추천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아들이 직접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까지만 오기에 되게 뭐 시험이라든지 면접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좀 많이 다니면서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좀 데리고 와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서포트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유는 없죠. 이유가 없이? 네, 그냥. 좋았어요? 예. 많은 생도들의 가족이 찾았는데요.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죠. 믿음직하고요. 항상 믿고 저기 했던 아들인데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한테 근기를 주셨습니다. 확실히 부모님이 오니까 좀 더 이거 옷을 입고 있는 좀 자랑스럽고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왜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병사로 전역하고 군인이랑 길이 너무 좋았기도 했고 많은 간부님들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삼사관학교란 이제 너무 소중한 제2의 집 같은 곳입니다. 사실 집을 떠나와서 우리 충성대 발을 들이고 항상 자고 먹고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딸이 자부심이라고 말하시니까 전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 예, 저랑 오빠를 혼자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사실 어머니가 짊어지셨던 그런 책임감의 무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키고 친구들도 지키는 그러한 군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하겠습니다. 충성!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청춘이 녹아든 육군 삼사관학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멋진 강군이 되길 응원합니다.